A급에서 F급으로 떨어진 탁현민의 패션관한 내용입니다.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가 청와대에서 패션 화보 촬영을 한 데 대해 전 정권의 몇몇 인사를 비롯해 일부 네티즌들이 국격훼손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패션은 예술의 한 분야다. 미국 최고의 미술관이라고 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는 3만 5천 점의 의상과 악세사리를 소장하고 있다.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안나 윈투어 코스튬 센터의 이름은 보그의 유명한 편집장 안나 윈투어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다. 프랑스 최고의 박물관인 루브르 박물관에도 의류 미술관이 따로 있다. 이미 예술과 문화재의 한 분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패션 분야의 화보를 찍은 게 왜 국격 훼손인지 알 수가 없다. 보그는 미국 백악관에서 수십 년 전부터 패션 화보를 촬영하고 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194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백악관 간호사의 보조원이 모델로 나선 흑백 사진이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유명 모델인 양, 흰색 드레스를 입고 백악관의 흰색 기둥들 사이에서 촬영한 사진도 있다. 아이젠하워, 존슨, 닉슨, 포드, 레이건, 클린턴, 부시,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들이 찍은 화보 사진도 볼 수 있다. 청와대 패션 화보와 차이가 있다면 백악관은 대통령 부인이 직접 모델이 돼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반면 청와대 화보는 국내 유명 모델이 나섰다. 그렇다면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일반 모델이 화보 촬영을 했다는 게 국격 훼손이라는 건가? 나로서는 이해 불가능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모델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누운 자세로 촬영한 걸 문제 삼았는데 이는 더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사진을 보면 모델이 여러 개의 의자를 이어 붙인 다음 그 위에 비스듬히 누워있다.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화보 사진에서 흔히 등장하는 자세다. 이런 자세까지 문제 삼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영빈관 자리였으니 다소 고탄 자세로만 화보를 촬영하라는 뜻이라면 지금이 조선시대인가라고 되묻고 싶다. 혹시라도 국격훼손이라는 주장의 근저에 선민의식과 계급의식이 잠재돼 있다면 더욱더 문제다. 청와대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근무한 공간인데 감히 패션 모델이 와서 사진을 찍다니 무엄한 행위다라는 식의 위계적 사고가 반영돼 있다면 낡은 권위주의적 문화가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다. 보그는 세계 최고의 패션 잡지이고 청와대에서 화보를 촬영한 모델은 국내 정상급 모델이다. 누구 못지않은 노력과 열정으로 지금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다. 이들이 청와대에서 패션 화보를 촬영했다고 국격 논란 운운하는 건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이다. 정치 권력을 가진 자가 높은 사람이라는 인식은 제발 버리기를 바랄 뿐이다. 문화재청의 반응이 오히려 걱정이다. 패션 화보가 논란이 되자 청와대에서의 촬영 및 장소 사용 허가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열린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했다. 청와대의 역사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앞으로는 역대 대통령의 기록이나 활동 전시장으로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문화재청은 패션 화보보다 훨씬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행사와 전시로 낡고 고루한 인식을 깨뜨리길 바랄 뿐이다. 청와대에서 패션 화보 촬영이 진행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탁현민 청와대 전 의전비서관은 지난 24일 라디오에 출연해 한복을 알리기 위해 찍었다고 설명하던데 다른 여러 복장도 있고 심지어 일본 아방가르드 대표 디자이너인 류노스케 오카자키의 작품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그 코리아는 청와대 그리고 패션이라는 제목의 화보를 공개했다. 모델 한혜진을 비롯해 김원경, 김성희, 오송화, 이혜리 등이 참여한 이 화보의 배경은 청와대 본관, 영빈관, 상춘재, 녹지원 등이었다. 모델들은 청와대 곳곳에서 다양한 한복과 드레스를 입고 파격적인 포즈를 선보였다. 탁 전 비서관은 한혜진 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면서 문제는 정부의 미숙함으로 예술인이나 예술 집단의 평판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청이 관리 주체가 됐다면 문화재의 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문화재를 행사 공간으로 사용하려면 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대로 기준 없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탁 전 비서관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개방을 일제강점기 일본이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어 개방했던 것에 빗대며 대한민국 대통령사라는 역사의 단절과 대통령과 국가의 권위, 외교 행사 등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업자득인데 참으로 속상한 것은 그 자업자득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많은 국민의 부끄러움으로 전이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탁 전 비서관의 의견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청와대 개방은 구중궁궐의 제왕적 대통령을 끝장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자 불가역적 개혁이다.
그런데도 장경궁 격하 운운하며 사진 하나 붙잡고 딴지를 거는 탁 전 비서관의 뒤틀린 신보가 외려찬하다는 글을 적었다.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왕조 시대에 살고 있나? 탁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는 문재인 왕조 시절 누비던 왕궁이었나? 청와대가 태초부터 신성한 그 무엇이라도 된단 말인가? 청와대가 왕 같은 대통령과 탁 전 비서관 같은 고매한 신하들이 머물 때는 고품격이고 수많은 국민들과 때로 모델마저 헤집고 다니는 지금은 초저급이란 말인가? 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들이 지키지 않은 약속이 청와대 개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의 전 총리 윈스턴 처칠의 출생지로 유명한 블레넘 궁전은 1987년 유네스코에 의해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이곳은 1954년 영국에서 첫 번째 디올 컬렉션이 열린 장소이고 2016년에도 디올은 블레넘 궁전에서 컬렉션을 열었다. 또 2012년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샤넬 패션쇼가 열리기도 했다면서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는 금단의 성역이 아니다. 화보 콘셉트가 아쉬웠을 수는 있어도 패션 화보 촬영 좀 했다고 품격 운운하는 건 좀스럽다고 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